분주는 마음 공부하는 거라고 들었어. 살면서 마음을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야? 굳이 어려운 경전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서 연불 외우고 할 필요가 있어? 누구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해.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야. 만일 네가 진실하게 대해주었던 친구가 너를 배신하고 이용했다는 걸 알게 되면 밝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쉽지 않을 것 같아. 그런 일 겪으면 우선 크게 상처받고 그 다음엔 보통 둘 중 하나로 대응하게 돼. 당한 것 이상으로 대갚아주거나 상대보다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꾹 참는 거지.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증오심으로 어두워진다는 사실이야.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지. 그런 마음 공부를 하면 배신당하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마음을 밝게 지킬 수 있어? 그러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거야. 온맵시가 좋으려면 옷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몸이 중요하듯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몸보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마음이 훨씬 중요한 거야.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바른 판단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내 마음을 밝게 지키려면 부처님 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. 마음 공부가 그다지 쉬울 것 같지 않아? 쉽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. 특별히 타고난 사람 아니면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. 현재의 나는 과거 여러 생 동안에 걸쳐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지금 내가 마음을 내서 행동하는 것들이 쌓여서 미래의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. 이렇게 나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모두 결정하는 주인공이 마음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공부겠어? 마음이 운명을 결정한다고? 이해가 안 돼.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성격, 능력, 외모, 가정환경 같은 거 아니야?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해. 나도 처음 배울 때 어리둥절했거든. 오랫동안 법문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어디 있나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어렴풋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. 그 과정에서 부처님께 신심이 깊어져서 마음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야. 또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닦으면 행복해질 거란 확신도 생기고. 듣고 보니 마음 공부가 뭔지 개념을 잡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. 다들 회사 다니며 바쁘게 사는데 어려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? 그래서 대승불교가 있는 거야. 모두 불교 공부한다고 산 중에 들어가서 경전 읽고 참선만 하고 있으면 누가 농사 짓고 차 만들고 건물을 짓겠어. 우리는 각자 세상 속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불교를 깊이 공부해서 깨달음과 원력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가 배우면 되는 거야.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시간 낼 수 있잖아. 그렇게 배운 경전을 깊이 사유하고 실행해가면서 터득하는 거야.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을 것 같아. 마음 공부가 어렴풋이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줄지에 대해 뚜렷하게 와닿지는 않아. 그럴 수 있지. 그래도 마음 공부의 중요성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. 왜냐하면 직업은 기껏해야 50년을 결정하지만 마음은 수백, 수천 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공이기 때문이야.